꽃 예쁘죠? 노랗게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. 한달 넘게 피는 꽃이 바로 이 멜라초입니다.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 혈관 질환에 그렇게 좋은, 그러니까 혈관 청소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뇌졸중 예방, 뭐 뇌경색, 결국은 모세혈관까지도 피를 잘 돌게 하는 그런 효능이 아주 뛰어난 약재이자 나물입니다. 더욱이 멜라초는 한겨울 추울 때 이때 먹는 나물입니다. 그 겨울에 그 파릇파릇한 나물 먹기 힘들지 않습니까? 자연 상태에서 도단하고, 요거는 근데 재배가 좀 까다롭습니다. 제가 지금 재배를 해보려고 열심히 지금 씨앗을 준비 중인데, 이게 지금 저희 집에서도 양지 쪽에서는 잘 자라질 않아요. 이게 저기 뭐야, 양지 쪽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거름기가 아주 많던가, 좀 그런 곳에서는 잘 자라는데, 메마르면 자라지 않고 양지에서보다는 음지나 나눔지 정도, 나눔지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한참 뽑았는데, 잔뜩 자랍니다. 근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군락을 이루질 않아요. 어찌됐든 산골소년이 올겨울 나무를 한번 키워보려고 열심히 지금 이 씨앗을 채취하고 있는데, 씨앗이 이렇게 여물어 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래서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. 여기 씨앗 막 떨어지죠? 여기. 이게 씨앗 주머니가 터져가지고 씨앗이 이렇게 지금 아직 달려있는데, 요게 이제 톡 터집니다.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씨앗을 제가 채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까맣게 씨앗이 여물었죠? 예. 이걸 말려가지고 이제 말려서, 씨앗을 밭에다가 파종해가지고 겨울 나무를, 필요하신 분들께 보내드릴까 합니다. 피가 깨끗하면 혈관이 그러니까 튼튼하고, 피가 잘 돌면 모든 병이 쉽게 올 수가 없겠죠. 모든 병의 근원이 결국은 피로 기인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피를 맑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멜라초, 한겨울 나물로서 쌉싸름하니 저는 아주 좋아합니다. 이게 워낙 쓰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저희 고향에서는 이거를 설 무렵, 설 전으로 뜯어가지고 설 전까지 보통 먹죠. 예. 이파리만 채취해가지고 데쳐서 물에 좀 담가 둡니다. 물에 뭐 하루 정도? 최소한 한나절 이상, 하루 정도, 뭐 이틀까지도. 이제 저희 할머님은 저희들이 좀 쓰다고 그러니까 한 이틀까지도 이게 물에다가 우려낸 적도 있어요. 그런데 아버님은 또쓴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어머님은 하루 정도? 그런데 제가 그 MBN 천기누설 같은데 그런 데서 말하기는 10분 정도 삶으라고 돼 있더라고요. 그러면 대여섯 시간만 우려도 쓴맛을 상당히 감소시킨다. 이렇게 저기 합니다. 그러니까 많이 데치면, 아니 많이 끓이면 덜 우려내도 되고, 찬물에 살짝 데쳤을 경우에는 저희 어머님이나 할머님처럼 하루나 이틀 정도, 이렇게. 그러니까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거를 좀덜 쓰게 그렇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된장에 주물주물 일반 나물 무치듯이 무쳐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입맛 확실하게 돌아옵니다. 그리고 또 돼지고기 그 두루치기 이런 데 넣어서 먹으면요, 정말 별미입니다.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다 좋아할 겁니다. 네. 그래서 산골소년은 열심히 멜라초를, 씨앗을 채종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도 선선하고 참 일하기 좋은 날인데, 제가 밖에 볼 일이 있어서 늦게 사왔더니, 아유, 정말로 할 일이 산더미네요, 산더미. 예, 어찌됐든 오늘 하루도 저물어가기 시작하는데, 좀 있으면 산골소년의 집에는 그늘이 드리워지겠네요. 상당히 골짜기다 보니까 해가 빨리 저뭅니다. 어찌됐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멜라초 채종을 하겠습니다.